복방북 분한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입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김효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동사회를 맡은 옥태견입니다. 네, 여기 옆에 있는 모범병사 옥태견 씨는요, 현재 백마부대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 중입니다. 인기그룹 2PM으로 활동하던 중 미국 영주권을 포기하고 병역 이행을 결정했는데요. 당초 허리디스크 등으로 보충형 처분을 받았지만 두 번의 수술을 거쳐서 현역병 판정을 받고 당당하게 입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모범병사 옥태견 씨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남자는 누구나 병역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대한민국 남자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저 또한 영광이며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5회 병역병문가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병역병문가 이야기를 담은 다큐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먼저 대통령 표창 수상자 여형구님입니다. 3대가 모두 병역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하여 국민의 귀감이 되고 국가 안보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6월 20일 대통령. 지금부터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보내신 축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송영무 국방부 장관께서 병역병문가 5가문에게 표창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표창장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이상으로 제15회 병역병문가 시상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멋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이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미래가 밝은 것 같습니다. 더욱더 멋진 모습 저도 보여드릴 것이고 병역명문가 분들도 더욱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PM의 옥태견이었습니다. 헥!